독도는 어디에 있나요? 그섬 독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이 문장은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럼 그거 어디 있나요는 뭐예요? 그렇죠. Where is it?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island.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겠네요. 그섬 독도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island, doctor? Where is the island, Docto? 오케이, 그랬더니 그섬 독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어요? 독도는 어디 있어요? 한국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한국의 동쪽에 있다. 그쵸? 뭐야? It is. 그렇죠. 발음도 아주 좋아졌네요. In the east of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In the east of Korea. 무슨 뜻이니까? 한국의 동쪽에라는 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라는 질문을 하네요. 어디? 한국의 동쪽에. 그럼 독도가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the island, Dokdo? Where is the island, Docto? 그랬더니? Oh, it is in the east of Korea. It is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그래서 요새 새로이가 소리 내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리 내서 하면 영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제가 언제 치과 의사를 만나봐야만 하나요? 보다라는 하다시를 쓰죠. 그래서 누가다? 그렇죠, I should see. 그렇습니까? 묻는 말첫 단계. 그렇죠. Should I see?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렇습니까? 제가 치과의사 언제 만나봐야 됩니까?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Very good.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오케이. 그래서 치과 예약을 언제 잡아놨는지 물어봤더니 내일 아침에 예약 잡아놨대죠? 그렇죠. Tomorrow morning.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소리 내야 됩니다. Okay,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Tomorrow morning 무슨 뜻이니까? 내일 아침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고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치과 언제 가야 되는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랬더니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의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시니? 자, 너의 어머니 안만 길어봤자 그녀는 무엇을 하시니? 하고 똑같네요. 그럼 그녀는 무엇을 하시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그녀가 뭐 한다? 한다라는 말. 그녀가 한다. She 그렇죠. She does. 이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두 번째 하다시고 안에 뭐 들어있어요? does 들어있죠. 그러면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녀가 하니? 그렇죠. does she do?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does she do? 그녀가 뭐 하니? what does she do? 그럼 sh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럼 너의 어머니 뭐 하시니? 그렇죠. what does your mom do? 됐습니까? 이게 직업 묻는 표현입니다. What does your mom do? 어머니 뭐 하십니까?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시래요. She is 잘 넣었네요. She is a nurse. 이제 nurse라든지 mountain이라든지 northeast 이런 것도 쓸 줄도 아는 연습할 거예요. 됐습니까? She is a nurse. 간호사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 직업 묻고 답하는 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She's a nurse.
She is a nurse.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니? 그래서 누가 나부터 만들어 주세요. 와우, you will be. 그렇죠. 묻는 말첫 단계. Will you be? 오, 소리 내서 연습한 티가 확 나네요. Will you be?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will you be? 뭐야? 선생님 손가락이 못 따라가네. What will you be? 그렇죠. In the future. 그래서 너는 미래에 뭐가 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난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그렇죠. I'll be a pilot. 그랬으니까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I'll be a pilo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I'll be a pilot. I will be a pilot. Very good.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 숲은 어떻니? 자, 그숲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니?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어떻니? 그렇죠. How is it? 그러면 그 숲은 어떻니? 그렇죠. How is the forest? 그렇습니까? 숲이 어떤 숲인지? How is the forest? 그랬더니 the forest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아주 좋고 서늘하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It is very nice and cool.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죠. 나이스. 무슨 뜻이에요? 좋은. 풀. 무슨 뜻이에요? 서늘한. 둘다 무슨 시야?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있으니까 합쳐서 좋다, 그리고 서늘하다. 어떠니 어떻다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네요. Very nice and cool. 오케이.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어떻니? How is the movie? 그책 어떻니? How is the book? 근데 너는 어떻니? 조금 달라지네요.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렇죠. 이유는 비동사 뭐랑 같이 써요? How are you?는 너 어떻게 지내니?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자, 14문장 정도 한것 같네요. 14문장 했고요. 신기로. 새로비, 개인 신기로. 그리고 다음 시간은 3 한번 셔플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